아이고, 말 나온 김에 아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또 하이퍼버닝이 이제 오긴 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쇼케이스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미솔 보스돌이용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일단 쇼케이스 보고 리마스터 하면은 그걸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나라는 거는 뭔가 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막 땡기지 않네. 오늘 한번 정해볼까요? 아니면은 오늘 일단 한번 싹 그냥 보기만 할까? 보기만 하고 몇 개 이제 출혈만 놓을까요? 출혈만 놓고 직업체험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뾰케를 이제 한번 뾰케 정해보기. 뭐 갈리랑 캐시템도 공유가 되고 해방 전부터 파티원 전체 10초 무적이 가능하면서 채공의 테이퍼가 다 있는 직업이 있다고. 대황일리 꿈. 와, 안 해야지. 일단은 보세요. 내가 지금 칼리랑 바이퍼를 하고 있어. 얘가 그럼 뭐냐? 도적 해적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청년님, 테이포캐 괜찮냐고. 괜찮으면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청년이까 와원해주세요. 아유, 또 만원. 난 와원을 키워본 적이 없지. 직업 추천 영상 같은 거 있나? 극딜 영상? 최신판 있나 모르겠다. 6개월 전! 이게 제일 최신 같은데? 엔젤릭 버스터? 야, 엠버도 괜찮지 않나? 아까 누가 또 이분이 키워달라고 했었는데? 아, 엠버도 살짝 땡기는데요? 개인적으로? 청명시대 부활하냐고요? 아니, 청명시대는 아이디 변경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 지금은 청명시대. 아, 이거 생각한 건데 이게 뭔가 아다리가 이상하게 막 이 좀 이게 좀 와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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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시스? 야, 근데 키네시스, 아, 키넨 좀 어렵지 않나? 어렵고 얘 좋은? 아, 키넨은 좀 어렵고 불편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야, 그거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왕게임에 나라는 뉴비가 왔어. 아, 뭐야, 존나 어렵네. 저 그만할래요 하면은 이제 고인물이 와가지고, 아니에요, 뉴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만 그렇지 해보면 괜찮아요, 약간 이 느낌 났어요 방금. 제로 안 어렵나 여러분들? 제로 좀 어려워 보이던데. 아, 평딜러라 어려워요. 연습만 하면 괜찮아요. 아, 생각보다 할만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잠시만요. 야, 이것만 보면은 오, 뭔데? 야, 존나 어려운데? 근데? 일리움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이거 약팔인가요, 여러분들? 이 일리움이랑 지금 일리움이랑 달라요? 아, 요즘은 또 세다고? 생각보다 야, 비주얼은 좋은데? 아, 근데 비주얼. 아, 칼리네요. 칼! 야, 에반이 또 화려하긴 해, 여러분들. 야, 에반 비주얼 보소. 에반 비주얼 지리네. 에반 근데 존나 어려워. 은근 손 많이 탄다고? 제가 주복해로 하는데 융합 스킬 ASDQW 올려놓고 5초마다 AQSWDE 계속 써야 된다고요? 사실인가요? 에반 분들 빨리 진실되게 얘기해주세요. 저 이야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한데. 에반 비주얼은 좋은데 AQ 이거 피아노 이슈 있어. 전화 한다. 메제로 때부터 일리움 팔려고 큰돈 쓰고 노력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박정류가 조디악 레이 날리고 소리 지르는 거 생각하니까 에반 마려움. 딱 말씀드릴게요. 에반 시작하잖아요. 사나이 박정료 바로 세 번째 성대결조 오겠구만. 일단 1차 합격자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합격자 엠버, 일리움, 에반, 다크나이트, 썬콜, 보마, 캡틴, 호영. 적어놓으니까 뭐냐 이거? 잠시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쓰레기통이라뇨. 엠버! 그 말 취소해. 일단 오늘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이 정도까진 다 저장해 놓자. 2차는 카페 직업 추천글 보고 추가하는 걸로. 뭔가 근데 좀 약간 좀 가슴 떨리는데? 하이퍼버닝 또 이거 할 생각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난 방송 때 이건 이제 일단 그냥 외모, 비주얼 이런 거만 보고 이제 한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페에다가 직업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한 10개가 넘던데? 오늘 그것까지 보고 추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이 다 보고 나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따가 정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다!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네요. 죽지도 않고 돌아온 하이퍼버닝 1,2년 추천. 뭐? 카레랑 캐스팅도 공유가 되고 해방전부터 파티 전체 10초 무전을 가지고 있는데다 상하 좌우 자유 채우기 가능하고 태보까지 되는 지금 있다고? 그 이름은 바로 소심한 천재 소년의 변화가 시작된다. 신규 직업 일리움 광희의 날개. 들어가기 앞서 청매의 뾰케 조건과 일리움을 비교해보자. 일루전링으로 재미까지 챙길 수 있음. 극딜은 채공 상태로 키다운 꾸욱이라 편함. 아래 소수라했지만 저번 마코 포함 바들 마코들이 다 딜링기라 세드 1만 남음. 게이지를 채워야 하는 직업이라 지루하지도 않음. 훌뚝 안쓰음. 이렇게 적합한 직업이 어디 없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일리움의 장점부터 알아보자. 두둥 탁. 1. 파티 전체의 10초 무적. 일리움이라는 직업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은 모르지만 말도 안 돼 유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프라이멀 프로텍션이다. 자신과 파티원 모두를 일정 시간 무적 상태로 만든다. 포탈을 이용한 유틸성 확보. 포탈을 사냥용 사출기 발사할 정도로 생각하는 유저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유틸기다. 뭐야? 근데 왜 공중에서 저게 나오는 거야? 아! 포탈을 공중에다가 설치를 했네요? 야 재밌어 보인다잉? 일리움 살짝 호감인데? 일리움 근데 알아둬야 할 게 테스트 열릴 때마다 새 버그가 생겨서 테스트 들어가서 새 버그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요? 버그가 좀 자주 있어? 그러면 테스트마다 10만 매프 받을 수 있는 거 아님? 다음 6번. 어? 개인 취향임. 어쩌라고요. 여기서 리우 마키나 데우스는 마스터리 코어 받을 확률이 높아서 더 간지나질 거임. 하지만 그래서 장점만 쓰면 그것은 추천이라고 할 수 없다. 아 그렇지. 이런 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냥 장점만 무작정 적어놓잖아. 세상에 안 좋은 직업이 없어. 단점 이런 거 적어야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죠? 장점 벌써 끝이냐고? 야 장점 6개면 뭐 많지 않아? 1번 생각보다 높은 원킬 컷. 원킬 컷은 높은 편이지만 리액션 스킬과 포탈 추가타로 인해서 원젠 컷 자체는 준수한 편이다. 약간 나오라듯이 맵에 몸 남았는데 뒤돌아보면은 알아서 이제 죽었겠거니 하고 가야 된다. 필드가 완전히 비어지는 걸 안 보면 답답해서 못 버텨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 비추자. 이 친구는 글을 좀 잘 쓰는 게 단점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장점을 껴놓는. 면접 좀 잘했을 것 같다. 그런 거 하잖아요. 회사 면접 가면은 자신의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뭔가요? 근데 그 단점 안에 장점을 섞어 넣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단점 뭔가요? 전 지각을 잘합니다. 이러면 바로 탈락이잖아. 지각은 하지만 아침에 항상 꼬박 운동을 한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미친 헬창이잖아 그러면. 다음 거. 청면님과 청면님 팬분들에게 하이퍼버닝 좋은 직업 정보 공유드려요. 청면님께서 이번에 하이퍼버닝 직업을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청면님과 딱 어울리는 직업이 생각나서 꿀정보 공유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나마 하나씩 꽂히는 직업이 있다면 쿨뚝이 필수라던가 딜사이클이 복잡하다던가 하는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른 유튜버들도 추천해주지 않았던 직업 중 하나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핑크빈이라는 직업인데요. 개새끼야.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답글입니다. 퍼가요. 서이추 받아주세요.
검열된 댓글입니다. 이웃님 어쩜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만 물결 모아 오시는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선장님 모집합니다. 직업 추천. 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딴짓하던 중 청년님께서 이번 하이퍼버닝 캐릭터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1차 합격 직업에 다름 아닌 캡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회야 하면서 직업 추천 글을 작성하려던 도중 아뿔싸, 본필자는 새벽에 방금 막 273렙이 된 응이 메린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스킬에 대한 설명과 보스를 어떻게 잡는지 얘기하는 게 직업 추천의 주된 내용이라 생각해요. 메린인가 쓸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잡아온 보스 하드 매그너스 카오스 정석적인 직업 추천보다는 메린의 시점으로 이 직업을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메린의 시점으로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고인물의 말? 아니야. 이것도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이름이 멋있다. 캡틴! 이 두 글자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메이플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히어로, 썬콜, 칼리 등등. 하지만 직업이 나타내고자 하는 느낌과 그 직업의 이름이 상호적으로 어우러지는 직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캡틴, 이름부터가 간지 작살이 납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배를 타고 여러 명의 선원들을 이끄는 선장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름만으로도 이 직업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스키리가 멋있다! 캡틴은 잘생긴 오빠들을 소환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큐티 계열, 쿨 계열의 오빠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배들을 소환해 함께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총을 난사하는 스킬까지. 캡틴을 하신다면 멋있는 선원들과 더 짱 멋진 배들과 함께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하이퍼버닝을 통해 함께 즐기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이게 뭐야 이거? 범미솔 루시드 2패 제외 모든 보스 상성 중 트리플 럭키 다이스 파티 유틸. 아니 캡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일까? 다음 에반 A2Z. 잠시만요 스크롤 왜 이래. 메이플 스토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스토리가 메인이 되는 게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가장 메인 스토리인 검은 마법사 스토리. 이러한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매력 넘치는 영웅들의 현 리더 에반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프리엔이 죽기 전에 회상하였던 둘도 없는 친구 프리도와의 마지막 멘트. 오닉스 드래곤의 왕 아프리엔의 마스터. 잠시만요 직업 추천 맞죠? 융합 스킬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드래곤 스위프트 플러스 서클 오브 윈드, 스위프트 오브 윈드, 드래곤 스위프트 플러스 서클 오브. 오케이, 일단 에반 잘 봤습니다. 에반 이거 또 정성글 잘 봤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글이네. 혹시 단순한 조작에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보스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세 컨트롤로 패턴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연습할수록 실력이 늘어난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본인이 힙스터 기질이 있고 어려운 난이도의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카데나에 대해 고민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세비지 터미널을 전율케 한 사슬무도 카데나. 어려운 난이도인 것은 맞으나 펜슬 연계를 연습하면서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잡 기술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보스에서도 잡기술을 응용, 연계로 보스에서도 쾌적함을 느끼는 것이 카데나의 참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리진 딜 뽕맛이 좋다. 딜 압축이 되어 있는데 타수 패치로 타수가 늘어서 음마한 타격감과 딜을 보여줍니다. 졸라 시끄러운 거 아닌가 이거? 연계 스킬 타임. 오! 뭐야 이거! 연계 스킬 타이밍이 다 다르다. 이게 뭐예요? 청묘야 괜한 곳에 돈 쓰지. 마지막으로 카데나 관련 영상과 함께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야 몇 시간 했냐 이거 여러분들? 야 5시간 한 거 5시간 동안 아 목말라 잠깐만요. 본 것 중에 괜찮았던 거 좀 적어볼까요? 여기서 추려가지고 좀 뺄 거 빼고. 아 잠깐만 이거를 한번 직업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직업 체험 하고 나서 바로 딱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템 맞추고 하면 딱 깔끔할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글 적어주신 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면서 좀 도움이 됐겠죠? 되지 않았을까? 딱 이 중에 딱 직업 체험하고 딱 끝내는 걸로 딱 정하는 걸로 합시다.